연장 혈투구 때 승리를 거둔 팀은 바로 원주 DB였습니다. 이제 2라운드 맞대결을 앞둔 채 바로 창원에서 만남을 갖는데요. 두 팀의 첫 번째 승부에 또 승리를 거뒀던 DB였습니다. 자, SK가 2연패를 당하는 이 과정, KCC는 7연승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공동 1위, DB가 앞서 5연승을 실패했지만 승리한다면 다시 공동 선두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 네. 올 시즌 SK, KCC, DB 초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전자랜드와 삼성, 현대모비스, KGC 뒤에 바로 오늘 홈경기를 치는 8위 LG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 DB가 2연패를 탈출했던 1라운드 맞대결 연장 혈투 끝에 이 연장전에서 역시 이 버튼의 활약에 힘입어서 DB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버튼 선수는 지금 DB의 희망입니다. 예, 역시나 이 경기 정말 뜨거운 승부였는데요.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LG가 2점 앞서 있는 상황, 원주 DB의 추격점, 버튼! 득점과 자이언트! 역전 기회까지 마련합니다. 48점 7초를 남겨놓고 동점까지 갔어요. 역전 자이언트 성공! 디오테 버튼! 김신혜가 받아줍니다. 박인태 스킬을 받지 않고 직접 돌파하는 과정 충돌이 있었어요. 슛 동작 이전 파울. 아직 동점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한 점 차 두 번째 자이언트 김신혜 성공합니다. 92-92 동점! 짜릿한 승부의 요건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없는데 버튼이 너무 끄네요. 3초 버튼! 석점 짧았습니다. 오픈 3번 서민수 남은 시간은 6초예요. 그러나 흐른 볼 김신혜!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덩크 실패! 덩크 실패! 버저비터는 없었습니다! 연장이죠. 오늘 경기는 연장으로 돌입합니다. 기성호의 수비 버튼 스크린 맞고 매치를 바뀌었습니다. 버튼의 두 점 득점 자유투까지! 버튼이 에이스다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석점 플레이 완성! 자, 시간도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불락의 스크린 플레이 김신혜, 불락에게 다시 버튼의 손에 걸린 상황 뺏어냈어요! 버튼! 승리의 덩크샷!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스틸과 덩크슛입니다. 자, 정말 뜨거운 승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패배했던 LG인데 오늘 그렇다면 LG는 역시 승리 공식 수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YG와 켈리의 하모니, 또 현재 김신혜까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잇몸, 벤치 멤버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양우석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 기다리고 기다린 연승 과연 현적 감독 오늘 경기 전에 어떤 생각일지 만나봤습니다. 드디어 이 앞선 경기에서 원했던 리바운드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YG 선수가 오면서 골밑 수비도 좀 안정이 됐고 또 안쪽에서 리바운드도 착실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국내 선수들도 플레이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요. 김종규 선수에 이어서 김신혜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렬 선수의 석점 3방, 이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현재 감독에게 안심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경기도 뭐 실에는 출전은 가능한데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한두 경기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경기에 아마 출전을 안 하게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비시즌 동안에 저희 벤치 멤버들이 훈련을 착실히 하면서 기량들이 많이 올라와서 벤치 멤버들이 오늘도 좀 잘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한 말씀 들려주시죠. 글쎄요, 뭐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연승 한두 번 타면은 뭐 중위권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합심해서 오늘 경기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두 번째 연승에 도전하는 현적 감독을 만나봤고요. 자, 오늘 경기 이 DB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오늘 승리한다면 LG전 8연승의 원주 DB. 역시나 버튼의 역할도 두경민 선수의 외곽에서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공동 1위를 향한 승리, 이 승리를 앞둔 이상범 감독은 어떤 생각일지 경기전 만나봤습니다. 1라운드 원주 DB의 상승세가 마치 이 미디어데이 때 유재학 감독의 예언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던 그런 경기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건 아니고요. 뭐 우리 선수들이 남들보다 한 발 더 뛰니까 이렇게 뭐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삼성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DB가 처음으로 올 시즌 일주일 만에 세 경기를 했거든요.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선수들이 그 새로운 경기장에 또 적응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뭐 프로에서 하나의 핑계고요. 그 프로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경기를 해야지만 그게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의 복덩이 디온테 버튼 선수 참 올 시즌 파란을 몰고 올 정도로 굉장한 활약인데요. 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어린 선수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흔들림 없이 조금 더 해주길 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원 감독 또 한 번 LG를 맞이하는 모습을 함께 하셨었고요. 자, 양 팀이 오늘 2라운드 맞대결 어떤 선수로 나서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적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승호, 최수국, 양우석, 조성민, 켈리가 나섭니다. 실에 김실의 선수를 또 함께 도와야 하는 또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 양우석 선수 오늘 역할이 더 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양우석 선수는 김실의 선수가 없었다면 충분히 LG의 베스트 5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반면 이상원 감독은 오늘 경기 벤슨, 김태웅, 두경민, 김영은, 서민수 선수를 출발하는데요. 오늘 LG전 8연승은 곧 공동 선두를 의미하는 원주 DB입니다. 자, 오늘 두경민 선수도 또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예, 역시 앞선에서의 그 맞대결, 그 뜨거운 순간 또 하나의 그렇죠. 초점이 되겠는데요. 양우석, 두경민, 또 그 외에 이 켈리와 버튼의 득점 기계 대결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켈리 선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네. 네. 켈리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에릭 와이즈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진 걸로 보입니다. 예.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 팀포프로 시작합니다. 선공 홈팀 창원 LG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와이즈와 함께 시너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켈리의 역할 2-3쿼터도 기대해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네. 시작과 동시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두경민 선수의 파울이 먼저 지적됐습니다. 저희가 양우섭, 두경민 선수로 포인트를 맞춰드렸는데 네. 시작부터 두 선수의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요. 자, 반면에 DB 선수들의 국내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예. 확실히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 더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그것이 바로 이제 DB의 팀 컬러가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떤 모습일지 양우섭 첫 번째 슛은 빗나갔습니다. 두경민 선수가 2라운드 들어서 더욱더 평균 득점을 끌어올렸고요. 이 석점 성공률도 50% 육박할 정도로 정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은 어떨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깔끔하게 성공해낸 두경민. 자, 출발이 좋죠. 두경민 선수가. 선수 입장에서 첫 번째 슛이 들어갔을 때 그날의 또 컨디션이 남다를 수 있잖아요. 네. 두경민의 오늘 경기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조성민, 기승호. 패스아웃.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뛰고 있는 최성욱 선수입니다. 패스아웃. 양우석. 샷클럭 2초입니다. 페인트 실패. 2번 김태형. 자, 반면 첫 번째 슛을 놓쳤던 양우석이었습니다. 자, 2라운드 석점 성공률만 두고 보자면 49.8%의 성공률. 전체 2위를 자랑하는 두경민 선수고요. 또 DB는 팀 3점슛 1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로드 벤슨, 켈리를 앞에 두고 2점 실패, 양우섭의 리바운드. 최승우 선수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속 나서고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더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더욱더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패스워, 디스워. 조성민, 김영훈이 지금 조성민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터프샷, 빗나갔습니다. 자, DB의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적 감독 곧바로 지금 선수의 변화를 주기 위한 느낌인데요. 네. 정창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지금 득점을 쉽게 올리지 못하면서 뭔가 시작부터 변화를 주고 있는 현적 감독의 모습이고요. 서민수, 기승호의 수비. 밀고 들어가는 과정, 흐름 볼이에요. 살려내는 두경민. 벤슨. 마지막 터치, 벤슨의 터치가 인정됐습니다. 자, 이성범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벤슨이 잡는 과정이었는데 보시죠. 그 뒤쪽에서의 켈리의 터치, 이 벤슨의 손에 네. 맞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벤슨 선수 손에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벤슨은 지금 벤치 쪽으로 네모를 그렸는데요. 자, 과연 이 비디오 판독의 결과는 어떨지 이상범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자, 선수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벤슨의 의중을 또 읽고 비디오 판독 요청했던 이상범 감독인데 결과는 어떨지. 이 초반 LG가 아직 이제 세 차례 공격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양우섭 선수가 지금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팀 플레이, LG만의 약속된 플레이를 한 번쯤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벤슨 선수가 좀 무한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양우섭 선수가. 네. 패턴을 네. 지시하면 손가락 세 개를 펼쳐보였던 상황. 역시 정창영을 이른 시간 교체 투입하고 있는 현준 감독입니다. 엘제 공격 기수 열렸어요. 선점 성공. 그렇죠. 바로 찬스가 저렇게 나는 거죠. 네. 네. 정확히 김승현 해설위원이 언급해 주신 대로 좀 패턴이 필요한 네. 시점에서 패턴이 또 성공했던 엘제 공격이었습니다. 3대 3. 득영민 조정 깨끗합니다. 넘어지면서도 집중력을 유지했던 두경민의 두 점이었습니다. 두경민 선수 오늘 굉장히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시작과 동시에 좀 두 개의 아트를 모두 성공했던 두경민이었고요. 조성민, 김예원의 수비가 타이트해 결국 턴오버를 유발했습니다. 또 한번 두경민 코너죠. 김예원 접점 실패. 디깅 성공. 서민수. 자, 원주 DB의 또 다른 강점인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에 모든 선수들이 참여한다는 점. 예. 굉장히 강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민수와 김태용 역시 그런 부분들에 더 부지런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많은 네. 역할을 해주는 올 시즌인데요. 기승호, 양우섭에게 라인을 타고 빠져나오는 조성민이에요. 코너 쪽에서 쏩니다. 4점 실패. 리바운드 네, 이번에 양우섭의 풋백플라. 네. 양우섭 선수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덩크슛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예. 네. 이제 양우섭도 이런 플레이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두경민 빠르게 들어가면서 패스를 건넸는데 살려내는 김영훈입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켈리의 스틸. 앞쪽에 정창이 달리고 있는데 켈리는 직접 해결을 노린 상황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영훈의 수비가 성공했던 순간이고요. 김태형 패스업 흐름볼 살려냅니다. 4점 성공. 자, DB 선수들은 찬스가 나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 네. 모든 선수가 지금 다 3점 슛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강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팀은 모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1라운드 거의 모든 선수가 7분을 넘는 출전 시간을 지금 할애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른 출전 시간을 또 자신감 있게 활용하는 선수들이었고요. 바프샷을 성공하는 켈리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슛인데 잘 성공시켰습니다. 켈리 선수가. 예. 자, 이성범 감독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켈리가 벤슨의 높이를 앞에 두고 어렵게 두 점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이런 시간 이상범 감독 디온테 버튼을 함께 또 투입하는데 최성모가 투입되는 원주 팀입니다. 조상열 선수도 지금 투입이 됐죠. 예. 네, 지난 경기 1쿼터의 마지막에 3점 슛 3방으로 굉장히 그렇죠. 임팩트가 좋았습니다. 예. 네. 두경민의 석점, 두 번째 석점도 성공해냈습니다. 아, 오늘 키포인트로 LG 수비를 초반에 짚어봤는데 시작부터 이 DB의 외곽포를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민 선수가 지금 1쿼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1쿼터 현재 100% 사나이 버튼이 들어오자마자 켈리 볼을 뺏어냅니다. 이후에 유파울 켈리. 아, 켈리 선수가 뒤에서 잡았습니다. 예. 버튼과 켈리의 첫 번째 충돌이었는데 일단 버튼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에 앞서 버튼의 패스를 받은 두경민. 벌써 1쿼터에만 8득점째를 기록하는 네. 순간인데요. 아, 이후에 이 높이의 네. 싸움에서는 버튼이 한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현적 감독도 발빠르게 선수 교체를 지시해보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 외곽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창원 LG 모습이고요.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 버튼. 75%의 자유투 성공률인데 두 개 모두 오늘 경기는 시작하고 성공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대 7.
다시 두경민, 또 최성모 가드진을 이루고 있는 원주 DB고요. 두경민 빠르게 돌파, 득점과 자유투. 두경민 오늘 1쿼터 뜨겁게 코트를 달구고 있습니다. 자, 양우섭 선수가 전혀 지금 두경민 선수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란 듯이 돌파를 성공했던 두경민인데요. 네. 자, 결국 이른 시간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창원 LG 현주엽 감독입니다. 10점차 승부를 시작하고 있는 1쿼터고요. 프로에 나가 있는 박정 아나운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김시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하루는 쉬어갑니다. 경기 전 김시래 선수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발목이 돌아가게 되면 경기를 뛸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경기 부상 이후 상태를 체크해본 결과 아, 이 정도면 뛸 수 있다 싶어서 감독님께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뛰다 보니까 통증이 느껴져서 다시 감독님께서 시간 조절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현재 상태는 통증은 거의 가라앉았다고 하고요. 붓기는 뭐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김시래 선수 지난 1라운드 DB전 다 이긴 경기를 저 때문에 졌다며 정말 많이 아쉬워했는데요. 때문에 오늘 경기 뛸 수 없어 그 아쉬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힌 김시래 선수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정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김시래 선수 오늘은 유니폼을 입지 않은 채 이제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데 현적 감독도 오늘은 무리해서 네. 기용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엇갈린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시즌 전후 행보인데요. 시즌 전에는 김시래, 김종규가 건재했던 LG 중상위권 후보로 거론됐지만 현재 8위에 처져 있는 상황. 반면에 허웅과 윤호영의 빈자리로 출발했던 DB인데 사실 꼴찌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위. 더군다나 오늘 승리하면 공동 선두입니다. 네. 버튼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예. 또 국내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현적 감독 조성민을 초반 빼주면서 많은 부분도 언급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자유투로 성공하지 못하는 두경민입니다. 이 발목 부상, 김승현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에 많이 당했던 그 부상이시잖아요. 네, 저도 뭐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발목을 예. 다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저도 대포주사라는 걸 처음 맞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정창영의 석점포 터진 LG고요. 김태홍, 어렵게 레이업 빙글 돌아 들어갑니다. 석점포 상황 이후에 이렇게 DB가 사실 속공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사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DB의 모습 중에 하나 같습니다. 네, 버튼 선수는 전천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네. 굉장히 멋진 패스가 들어갔죠. 레이업 플라이 그러나 살짝 빗나갑니다. 최근에 켈리가 자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첫 번째 시도는 빗나갔습니다. 19-10 두경민의 패스는 서민색 외곽 버튼 간결한 움직임 이후에 2점 부드럽게 성공합니다. 이런 부드러움과 또 정확도 리듬이 역시나 이제 NBA 스타 하드가 비교되는 네. 버튼이잖아요. 스텝도 많이 비슷하고요. 예. 같은 왼손잡이고 제가 저번 경기 때 수염만 붙이면 거의 제임스 하든 선수와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예, 벌써 이제 몇몇 팬분들은 그 수염을 인터넷상에서 부착을 네. 해주셨고요. 버튼의 이런 움직임과 탄력,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1라운드 연장 승부에서도 득점을 몰아쳤던 버튼이 합격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요. 자, 이제 LG에서 세 번째 경기에 나서는 YG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YG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앞선 경기 이제 두 경기만의 더블 더블 특히나 10개가 넘는 리바운드가 현적 감독을 좀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YG 주고받고 있는 정창영이에요. 스틸 시도 김태용 이겨내는 정창영 뱅크샷 실패 대박 리바운드 경합 김태용이 잡습니다. 다시 버튼 서민수가 열렸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양섭 박병호 팀대 원투 DB고요. 3분 7초 남아있는 1쿼터 조성민 서민수의 파울 팀 파울 3개째 창원 LG 원주 DB였습니다. 자, 원주 DB 선수들이 나이가 굉장히 지금 어린데 예. 이런 파울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팀 파울 활용을 잘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이제 2라운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DB의 젊은 선수들이었고요. 와이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병호. 아, 전에는 정창영 아웃오브바운즈. 한 차례 흐름을 끊어냈던 LG의 정창영이었습니다. 김시래가 오늘 경기 나설 수 없다. 그 부분은 양우섭뿐만 아니라 정창영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LG인데요. 정창영 선수도 중요하고요. 양우섭 선수의 활약이 좀 많이 중요하죠. 예.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DB입니다. 최성모, 서민세계, 가와나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이상범 감독이었습니다. 올 시즌 이상범 감독이 화내는 모습은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 네. 너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농구했냐? 예. 머리가 썩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경기를 중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일단 온화한 미소로 선수를 독려해줬던 이상범 감독이었고요. 와이즈 골밑 슬퍼서 수비수 두 명을 앞에 두고 득점을 올렸습니다. 일단 젊은 선수들과 이상범 감독의 조화, 이 초반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 DB의 행보였고요. 낮은 패스 살려내요. 하지만 세 명 사이 터너버. 정창용 달려주는 조성민에게 조성민 반대편을 선택. 뜹니다. 양우섭의 외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와이즈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실패는 했지만 패스의 그 흐름 자체는 네. 매끄러웠던 연주였는데요. 지역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태웅이 외곽포를 성공합니다. 3점슛 1위 팀답습니다. 예. 그 두경민의 석점을 포함해서 지금 1쿼터에만 4개의 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24-12 1쿼터 남은 시간 1분 40초. 다시 코너점 와이즈. 버튼이 앞에 있습니다. 역시 두 선수의 첫 만남. 와이즈 여의치 않아요. 기승호. 저희 트라인 부분. 다시 코너 쪽에서 양우섭 2점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리반드 경합 과정 루즈볼 파울. 와이즈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두 선수 지금 이 힘 싸움이 지금 대단합니다. 네. 예. 현적 감독 선수에게 좀 독려하는 눈빛이었고요. 그 사이 이상범 감독은 서민수 대신 이지훈을 투입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삼성전 패배로 원주 DB가 시즌 두 번째 5연승에 실패했지만 역시 이제 최근에 계속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경기 초반 스타트도 좋습니다. 뱅크샷, 최성모 이렇게 고른 득점 분포 그 점도 하나의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예. 최성모 또 이준 선수 그 석점을 가동해주는 중요한 역할들도 있었고요. 양우석. 격차는 어느새 16점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정창현. 조성민이 움직여주는데요. 최성모의 수비. 기승호의 스크린 받고 조성민이 뜹니다. 석점 자유투 3개. 김태웅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민 선수는 LG를 대표하는 슈터입니다. 예. 자, 최근에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성민 선수가 조금만 더 활약을 해준다면 LG도 충분히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역시 김시래 선수가 그 점을 또 잘 살려줄 수 있는 패스를 찔러줬던 역할을 했는데 오늘 여기 함께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현적 감독과 LG의 선수들 역시 그 스크린을 활용한 조성민 선수를 살리는 플레이들 그렇죠. 그 점도 네. 이제 또 하나의 숨통을 트이는 공격이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조성민 선수를 위한 예. 그런 패턴 플레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조성민 자유투구 실패. 조성민 선수가 쉽게 자유투를 놓친 선수가 아닌데 네. 오늘 첫 번째 자유투를 놓쳤습니다. 괜히 칭찬한 것 같습니다. 꼭 이렇더라고요. 네. 네. 원해질 정도로. 자유투 신기록도 연속 성공 신기록도 가지고 있는 조성민 선수.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했습니다. 조성민 선수의 선수 생활 역시 이제 김승현 해설위원도 현역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겹치는 기간이 네,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요. 네. 또 국가대표에서도 함께했던 선수들이 또 이제 코트에서 다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경기고요. 네. 세 번째 자유투 성공해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저랑 국가대표 생활을 같이 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잠깐 나왔던 현적 감독이 계셨죠. 네. 버튼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크린 밖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코너 쪽. 최성모 바스패스 그러나 살려내는 김태웅입니다. 시작각 5초 기승호의 수비를 뚫고 두 점! 자유투 두 개입니다.
과감한 돌파를 한 차례 시도해봤던 김태용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1쿼터 지금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예. LG는 지금 이렇다 할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예. 네. 쉽게 흐름을 타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 10점 차 이상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1쿼터에만 DB는 구경민 선수가 10득점을 올려주었고요. 지금 자유투로 준비하는 김태훈도 이 자유투로 실패했지만 현재까지 5득점. 이 상승세의 원동력, 이 윤호영, 김수호 선수를 또 짚어주시긴 했는데 네. 윤호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예. 원주 DB의 공격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 뭐 물론 수비에 있어서 윤호영 선수, 뭐 김주성 선수 굉장히 높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윤호영 선수가 올 시즌에는 어시스트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예. 김태형 두 번째 차례도 성공했습니다. 바로 윤호영 선수, 또 역시 김성과 함께 다시 DB 삼성을 중요한 3, 4쿼터 승부처에서 가동해주기도 하고요. 오늘 경기도 일단은 후반 출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점차 13 점차 LG 역시 추격 점수가 필요합니다. 켈리 스팀 모브 이후에 버튼 앞에 두고 두 점 자이트 두 개. 아, 네. 버튼 선수도 뭐 파워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네. 예. 우직한 모습과 네. 그 표정을 보여줬던 버튼이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수염을 좀 상상하게 되는 요즘 버튼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많이 길렀으면 좋겠네요. 예. 버튼 선수 뭐 최근에 계속해서 3, 4쿼터의 득점력 리그 평균 득점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네. 또 후반부에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켈리 자유투의 선발 김종규, 김실애 없이 오늘 원주 DB를 홈에서 맡고 있는 창원 LG 셀커스입니다. 개막 2연승 이후에 첫 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켈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센터 포지션으로 지금 시합을 뛰고 있지만 지금 이 슈폼을 보시면 흡사 슈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슈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실제 미국에서는 또 외곽포도 많이 시도했던 캐비였다면서요. 네. 버튼이 파고듭니다. 두 점 실패, 1초 남은 상황. 자, 이미 버저비커가 지나갔던 상황입니다. 결국 1쿼터는 27대 16, 원주 DB가 앞서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1쿼터에 LG가 지금 이렇다 할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쿼터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DB가 앞선 1쿼터였습니다. 잠시 후 이 두 팀의 2쿼터 승부로 이어드립니다.